네, 안녕하십니까. 정학생입니다. 저희는 지금 해상풍력 쪽에 일을 하고 있는데요. 고정식에 대해서 지금 정년 퇴직하신 김기득 교수님과 콜라보를 해서 고정식 구조물은 저희가 상당히 많은 진보가 있었고, 작년부터 저희 내부에서 V식 구조물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V식 구조물 같은 경우는 일반 토목 기술자들의 백그라운드가 지금 고정되지 않은 구조인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좀 정리를 해서 현재 제가 하고 있는 거는 그대로 따로 가공하지 않고 그냥 정리해서 가져왔습니다. 한번 보시고 또 뭐 방향이라든지 아니면 혹시 포함되면 좋을 거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말씀드린 것만 첫 번째 이제 플로링 윈드 에너지 스트럭처리스가 어떤 건가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거를 해석을 할 때, 그러니까 설계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방금 이제 좀 전에 발표에서 이제 다양한 이제 웨이브 조건들이 나와 있는데 그 웨이브 조건을 구조물에다가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일단 발전기가 잘 종작하려면은 모션이 컨트롤이 돼야 되겠고, 구조물이 건강하려면은 응력 값이 얼마보다 작아야 되겠고, 그래서 그때 필요한 이제 어떤 동력학적 해석을 어떻게 할 거고, 세 번째는 이제 V식 구조물이 잘 떠내려지지 않도록 그 자리를 묶어놓으려면 저희가 모링 다이 필수적으로 필요한데, 이 모링 다이에 대한 작품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저희 랩에서는 이 두 가지 파트에 대해서 지금 연구를 작년부터 시작해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플로링 윈드 에너지 서브스트럭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깊이에 따라서 이제 서로 다른 그 플로링 윈드 에너지 서브스트럭처를 고려를 하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모노파일 같은 경우는 한 40m 이내에서 유럽에서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지반 조건 때문에 사실은 딱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반이 좋아야 되고, 그다음 자켓 같은 경우는 50m 이내에서만 쓰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의 자켓이 시공된 깊이는 한 30m 정도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 50m도 할 수는 있는데, 아까 이제 맨 첫 두 번째죠. 두 번째 이제 잭업 베슬 얘기 나왔었는데, 잭업 베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이제 스트라타가 올터네이팅 스트라타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스퍼드 캔, 그러니까 다리를 거치시키면은 여기서부터 한 20m가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프론티어 같은 경우는 지금 다리 이렇게 높이가 거의 그게 한 80m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50m 들어오더라도 이게 다리가 푹 빠지게 되면 더 이상 못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30m 내외를 하고 있고, 고 이후 수심으로 가면 이제 V식이 불가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알려져 있는 거가 가장 깊은 수심 200m가 증가가 되면은 이제 스파타입으로 쓰게 되고, 스파타입은 이렇게 연필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요 아래에 이제 무거운 매스가 들어가가지고 오뚜기같이 이렇게 달랑달랑하는 타입이고요. 요게 이제 왼쪽 오른쪽으로 기울면 그때 이제 그 부력이 달라지게 되고, 센트럴 그래비티하고 센트럴 보이언시가 영 모멘트를 만들면서 복원력을 형성하는 클래시컬 타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이제 그 수심이 약간 애매한 중간 수심에서는 이 스파 타입에 필요한 이 깊이를 확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는 세마이 서미서블 타입입니다. 그래서 이 부유체가 이 길게 한 부유체를 옆으로 보강을 해가지고 이 복원력이 양 옆에 이제 부력의 차이로 이렇게 복원력이 발생하는 그런 타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스파가 됐건 세마이 서미서블 됐건 여기는 이제 묶어놓는 장비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요 실같이 생긴 거를 이제 모링 라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링 라인은 기본적으로 이제 해류하고 상호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비선적인 구동을 보이고요. 이따가 이제 시뮬레이션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최근에 저희 랩에서 같이 콜라보한 그룹에서 이제 그 연구를 해놓은 이제 결과의 그림을 가져왔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그 세마이 서미서블 구조체고요. 이 웨이브가 이렇게 오는 상황에서 이 구조체의 거동을 분석하는 것을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용하는 힘을 말씀드리면은 뭐 다른 여러 가지 그 다 빼고요. 좀 전에 말씀해 주신 이제 오션 엔바이런먼트 존은 그 웨이브하고 이제 커런트의 포스가 이렇게 고려가 되고요. 그다음에 제 경험으로 이제 실제 필드 익스피리언스에서 보면은 사실 윈드보다는 웨이브 포스가 거의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에서는 아마 웨이브 정도만 해도 충분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이 웨이브가 왔을 때 이 구조물을 재위치 시키려면 모링 라인을 묶어놔야 되는데, 이 모링 라인에서 이제 굉장한 힘이 집중하중으로 여기에 작용하게 됩니다.
크게 세 가지 하중을 고려를 해야 되고 이 오션 엔바이런먼트에서 특히 또 빠지지 말아야 될 거가 부력 때문에 이 아래쪽에 프레셔가 같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고려해야 될 거는 웨이브, 그다음에 이제 웨이브 모션에 따른 프레셔들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 불식 구조물을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그 불식 구조물을 해석하는 이제 다른 서로 기법인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크게 이제 불식 구조물을 해석할 때 구조 해석 파트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오른쪽 파트에는 이 불식 구조체 작용하는 하중하고 모션 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예 이제 따로 분리해서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현업에서 많이 쓰는 방식은 지금 모션은 해석을 따로 해가지고 그거를 좀 이제 뭐 모스스 같은 프로그램으로 해석을 따로 한 다음에 이 고정되어 있지 않은 구조물에다가 압력으로 압력하고 하중으로 가력을 해서 구조 해석하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식은 오늘은 제가 이제 김기두 교수님 그룹하고 같이 해서 콜라보를 해서 엑스윈드에다가 탑재를 해놨는데 그건 오늘 안 가져왔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말씀드릴 거는 이제 그 커플드 방식입니다. 이 커플드 방식인데 여기는 이제 하중하고 모션이 실제 커플이 돼서 구조물에 작용하는 응력과 변이를 직접 한 번에 이제 계산하는 방식이고요. 이 커플하는 방식에 따라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색깔별로 보면은 여기 그린하고 그다음에 여기 카키색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이 프리퀀시 도메인하고 타임 도메인 해석으로 두 개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DMBG에서 얘기하는 이제 DLC에는 그 시간에 대해서 타임 도메인 해석을 해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데 타임 도메인 해석을 하다 보니까 한번 통화 과정 해석을 하려고 할 것 같으면은 한 세트 하는데 한 두 달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실상 지금 그럴 필요는 없다고 그때 지난번 저희 그 콜로퀴엄 할 때 포스코 측에서 아마 그 DMB 쪽을 얘기해가지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지금 오늘은 이제 프리퀀시 도메인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 거고 아까 좀 전 발표에서도 웨이브 스펙트라에서 웨이브 모션을 퓨리에 트랜스폼해서 구성을 할것 같으면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듣고 프리퀀시 도메인으로 해석을 한 다음에 슈퍼 포지션을 해도 충분히 저희가 원하는 1차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방금 생각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제 콜라보레이팅 그룹에서 이제 실제 불식 풍력 구조물에 대해서 해석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 페이퍼가 퍼블리시 됐고요. 여기서는 이제 해석을 한 거가 구조물 자체가 이제 플렉서블한 구조고요. 타워, 옆 블레이드 세 개가 있는 다음에 밑에는 모링남으로 고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한 세트로 된 거고 이 서로 다른 웨이브 조건에서 하중하고 그 다음에 모멘트가 어떤 식으로 변화하는지를 지금 검토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일차적으로 이제 설계에 이제 반영할 수가 있는 것이 모자법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현재 저희가 저희 랩에서는 교수님 이, 혹시 이거 제가 한 게 아니라 잘 모르겠는데요. 아마 3메가짜리일 겁니다. 예, 네, 3메가짜리일 거고. 그다음에 여기서 제가 관심 가지고 있는 부분은 이제 1차적으로 그러니까 과업이 시작해 가지고 상세 해석하기 전에 1차적으로 그 단계에서 필요한 해석, 설계에 반영하는 해석. 그거에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이드로다이나믹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드로다이나믹스는 일종의 이제 인터디시플리너리 이제 리서치 분야고 여기 자료를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 보통 이제 오일앤가스에서 이 일들을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선박 쪽에서 관련이 되는데 오일앤가스는 대부분 지금까지는 고정식이었어요. 물 띄워놓고 이제 직접 작업하는 작업을 놓고 대부분 고정식 거의 뭐 100m짜리 자켓도 만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선박 쪽에서는 실제 이제 하이드로 일라스티시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선박 쪽에서는 뭐 강체로 일단 배가 막 뒤틀리고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강체로 설계를 하고 거꾸로 이제 프레셔를 갖다가 나중에 응력 계산만 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근데 자료를 찾기가 상당히 어려웠었는데 저희가 이제 그 여러 자문 툴을 통해 가지고 이제 가장 좋은 그 교과서 텍스트북을 발견했는데 이거 같이 쉐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뉴만이 쓴 책이고요. 마린 하이드로다이나믹스고 인터넷에 PDF 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운로드 받아서 보면 되고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찾아오시면 그래서 먼저 이제 만약에 리지바디로 있었을 때 선박을 설계하는 절차인 거죠. 선박을 설계할 때 하이드로다이나믹스 말씀드리면은 이 선박에 작용하는 힘은 다음과 같이 세 개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 hydrostatic force가 있겠고요. 이게 이제 그 translational force하고 모멘트가 있고, 두 번째는 웨이브가 와가지고 선체에 부딪히면서 이제 diffraction 되는 그 웨이브 포스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선체가 이렇게 막 움직이면은 선체가 움직이는 것 자체에서 발생되는 하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가 다 합쳐져서 이 선체의 그 하중이 작용이 되고, 이 최종적인 하중이 계산이 되면은 그 다음으로는 이제 뉴턴, 우리가 잘 아는 뉴턴의 세컨드 로, 그러니까 질량 곱하기 가속도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타임 시스템을 풀면은 저희 우리가 다이나믹 시스템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이제 타임 도메인 해석으로도 할 수도 있고 프리퀀시 도메인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자, 프리퀀시 도메인에 해석을 할 것 같으면 장점이 이제 만약에 이제 정상 상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상태라고 할 것 같으면은 하모닉 리스폰스를 다 근사화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디프렉션 웨이브 폴스를 다음과 같이 이제 복소수로 복소수 공간에서 하모닉 모션으로 근사화할 수가 있고요. 여기 이제 인히비레이션은 그 선체 표면에 작용하는 압력을 접근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압력 그 웨이브는 여기 속칭이 이제 포텐셜 플로우라고 해서 그러니까 점성이 없고 그 다음에 로테이션이 없는 그 선형 이론의 이제 웨이브 계산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미 잘 정리된 티어리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얻을 수가 있고, 요 인히비레이션은 이제 그린 접근이라고 해서 이미 이제 웨이브 그다음에 선체 하는 쪽에서 굉장히 잘 알려진 거고 이미 툴로도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작업을 통해서 프리퀀시 도메인으로 해석을 하면 이 선체에 작용하는 하중과 모멘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라디에이션 폴스는 요게 이제 좀 약간 까닥스러운데요. 요거는 이제 구조물에 작용하는 요 c가 이제 구조물의 모션의 크기를 측정하는 그 값이 되겠습니다. 근데 역시 마찬가지로 정상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하모닉 펑션으로 얻을 수가 있게 되겠고요. 여기서도 구조물이 흔들림에 따라서 구조물의 압력이 변하기 때문에 이 압력 곱하기 이 구조물의 흔들림 크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를 다 조합을 하면 조합을 해서 여기서 이제 양쪽을 고려를 하면은 여기서 이제 보시다시피 똑같은 이 엑스포넨셜 텀, 하모닉 텀이기 때문에 이게 다 양쪽 측면에서 캔슬됩니다. 그러니까 가속도라고 해도 이 엑스포네셜 함수의 특성상 이거를 두 번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오메가 텀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 less가 있게 되고요. 여기에 AKL이 저희가 얘기하는 그 added less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added damping이 있고 그다음에 added stiffness가 있어서 다음과 같이 선형 방정식으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고요. 여기서 이제 CL 그러니까 구조물이 움직이는 모션의 레퍼런스 값을 계산하면은 전체 해석이 완료가 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리지바디 해석이고, 그다음에 CL이 이제 값이 주어지게 되면은 여기 보시게 되면 오는 웨이브의 그 A 값 크기에 따라서 이제 가격 이 값이 따로 계산이 되게 되는데요. 통상적으로 A는 1로 놓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위 웨이브에 대해서 계산한 다음에 웨이브 값이 커지게 되면 그만큼 곱해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다 어떻게 얘기하는 속칭이 이제 RAO, Response Amplitude Ratio라고 해가지고 이 RAO 값으로 서로 다른 웨이브 크기에 따라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해주신 이제 그 웨이브 스펙트라가 있게 되면은 그 각각의 스펙트라에 해당하는 그 density 값을 그 magnitude amplitude 값을 집어넣으면은 그 이 displacement 값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웨이브 피리어디 간에 그 저기 페이스 앵글을 감안하면 이게 복소 공간에서 크기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간략하게 이제 제가 너무 간단하게 넘어가는데 개괄적인 것만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요. 이제 디포멀 바디, 이제 구조물이 이제 유연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저희 콜리그도 한 것 같이 구조물 자체가 유연해가지고 변형 자체가 웨이브 조건에 영향을 주는 경우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시작점이 아까 제가 이제 리지바디에서 얘기했으니까 시작을 이제 저희가 잘 아는 식 가지고 먼저 할 수 있습니다. 가령 이제 유한 요소 해석 프로그램을 돌리면 아바쿠스를 돌리면은 얻을 수 있는 거가 이제 매스 매트릭스고요. 여기 보면은 매스 매트 FEM에서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댐핑도 있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강성도 매트릭스가 얻게 되는 거고, 이게 절전 하중으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표준 유한 요소 프로그램을 돌리게 되면 동적으로 하게 되면 이런 값들은
자동으로 얻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절전 그 변이인데요. 이제 구조물이 예를 들어서 뭐 DOF가 뭐 1000개, 10000개 정도 되게 되면 외부에서는 너무 힘들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 내진 해석할 때도 똑같은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일단 고유치 해석을 한 다음에 이 절전 변이를 고유치 고유 디포메이션을 이용해 가지고 고유치 벡터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아이겐 밸류 디컴포지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이 절전 변이들이 여기 고유 벡터를 가지고 재표현을 하면은 굉장히 이제 그 DOF 수가 확 줄어들게 됩니다. 그 절전 변이는 뭐 한 1000개 뭐 2000개 정도 되더라도 이 고유치 벡터로 갔을 때는 고유치 모두가 뭐 한 20개 내외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진 해석할 때는 계산량을 줄이기 위해서 흔히 사용하는 기법이고 여기는 이제 구조 엔지니어링도 굉장히 익숙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유치 벡터 디컴포지션 한 걸 보면은 이 변이는 이 고유치 아이겐 벡터에다가 이 각 모두의 크기를 곱해서 구성이 되는 거고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 식이 저희가 이제 고유 벡터를 가지고 재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앞에 이만큼을 모달네스, 그 다음에 이만큼을 모달 댐핑, 이만큼 모달 스티프니스라고 하고 있고요. 여기는 다 잘 아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다 됐는데 결국은 이제 요 파트가 될 건데요. 이 힘, 그러니까 여기 오른쪽에서 여기 실에서 요거가 되겠습니다. 요 녀석이 이제 실제 구조물에 작용하는 힘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구조물에 작용하는 힘은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션에서 오는 거, 그 다음에 윈드에서 오는 거, 모링 포스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지금 하나씩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요 FK라는 거는 만약 오션만 저희가 얘기를 하면 첫 번째 이 작용하는 힘이 하이드로스태틱 포스에서 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디프렉션에서 오는 거고 세 번째는 구조물의 움직임에 따라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리지바디하고 똑같습니다. 리지바디도 역시 하나, 둘, 세 개가 되고요.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이 보시면 되고 자 여기서 이제 이 여기서 각각의 이 하이드로스태틱 폴스에는 여기서 에디드 스티프니스가 나오는 거고요. 스티프니스 텀에서 그 다음에 여기서 디프렉션 웨이브에서도 마찬가지로 같은 텀이 나오게 되고 요거를 다 조합을 하면 이 아까 여기서 계산한 모달네스하고 그 다음에 에디드네스 모달 댐핑하고 그 다음에 에디드 댐핑 그 다음에 모달 스티프니스하고 에디드 스티프니스로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풀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동일한 방식에 이어가지고 디포멀 바디도 해석이 완료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리짓 바디하고 여기하고 달라진 점은 리짓 바디는 DOF가 6개 그러니까 이 디포멀 바디에서는 리짓 바디 6개에다가 우리가 고려하고자 하는 플렉셀 모드 N개 그까지 해서 DOF 수가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작업을 위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하와이 대학 팀하고 콜라보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개발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제 거기 하이드란 XR을 가지고 작업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플로터가 이렇게 있고요. 계류 라인이 고정이 되어 있는 이 문제를 고려한 거고 각각의 입사 각별로 그 다음에 웨이브가 들어왔을 때 구동 거동하는 거를 지금 제가 매저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모링 라인, 그러니까 돌핀으로 이제 그 모링이 되어 있는 구조물의 거동입니다. 돌핀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하이드란 XR 가지고 할 수 있는 거가 아까 저기 V식 해상풍 지진 구조물을 제가 한번 보여드렸고요. 그 전에도 이제 큰 옛날에 2007년, 2008년도에 그때 VLFS, Very Large Floating Structure가 유행이 됐었어요. 근데 그때 VLFS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선박에서 거의 그 벤치마크 프로그램을 하는 선박 문제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MOB 김수환 교수님께서 전에 이제 US 내비에서 얘기했던 그 MOB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그 저기 웹 서비스만 있는데 위에 그 프레임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요게 리피터블리 한 6~7개 모듈이 연결되어 있는 그 MOB에 적용한 예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모링 라인이 되겠습니다. 모링 라인은 기본적으로 이제 이 캐터널리 케이블하고
비슷한데요. 근데 문제는 너무 깁니다. 너무 길어서.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이제 바다가 하고 상호작용을 하게 됩니다. 바다하고 상호작용하고, 저번에 김민철 선생님도 한번 말씀해 주셨는데, 이 상호작용을 하면 페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모링 폴스가 또 달라집니다. 이 상호작용 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해석 자체는 별 문제가 아닌데, 이 상호작용을 지금 어떻게 해결하고, 이 상호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중간에 여러 가지 엔지니어링 작업들, V를 설치를 하든지 그런 작업들이 들어가집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매우 큰 대변형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접근하는 방식은 이 변형 전에 그 케이블하고 변형 후에 케이블을 양쪽으로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필연적으로 이제 코디네이트 트랜스포메이션이 발생해야 됩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 까만 초기 까만 블록이 힘이 작용을 하게 되면 이렇게 변형이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지배 방정식을 세운 다음에 문제를 이렇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이걸 풀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다 서로 다른 접근법을 쓰고 있는데, 현재 랩에서 한 두 가지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에 이제 김민철 사모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이제 모링 라인이 이제 춤추고 이제 여러 가지 대단지를 해석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 적합한 이제 기법을 저희가 찾다가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이제 머티리얼 포인트 네트워크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개념이 이 구조체가 이렇게 있게 되는데, 이 구조체 거동을 미리 고정된 그 프레임으로 전달하고, 모든 지배 방정식은 고정된 프레임에서 푼 다음에 다시 그 구조체로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코디네이트가 라그랑제하고 오히려 양쪽에 커플이 된 타입이고요. 근데 그걸 구현했을 때 이제 제 과거 제자인데 이 작업을 하고 있고, 제자가 만들어 놓은 거 이그제입니다. 그래서 이 프레임을 3차원 프레임을 구해다가 붙였을 때 변형이 되는 거 지금 잘 캡처를 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그림을 보고 아 해저 바닥에 있는 그 락이라든지 그거에 모링 라인이 인터랙션 하는 거를 이 기법을 통해서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개발을 했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가 2D는 이미 개발을 했고요. 이 첫 번째 거는 지금 이제 조류 그 웨이브가 발생을 했을 때 이제 드래그 포스까지 같이 있는 거고요. 이 비디오가 너무 짧습니다. 두 번째 거는 이제 드래그 포스가 작은 거죠. 드래그 포스가 작으면 이제 케이블 춤추는 이런 것까지 현재 구현이 된 상태고, 지금 3D 확장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이제 그 하이드로다이나믹스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